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북구 복현동 복현 오거리 인근에 있는 고시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전세 수익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도 월 순수입이 1,197만원 나오는 수익률이 15%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매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공실이 4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순수입이 1,200만원 가량 나오는데 만실 시에는 월 순수입이 1,320만원이나 나오는 아주 멋진 물건입니다. 주변으로는 대구 경북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복현 오거리는 향후 엑스코선이 지나가는 자리로 역사가 들어올 자리이고요. 복현 오거리까지는 450m로 도보 5분이면 충분한 거리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동국로, 대로가 위치하고 있고 대로변에서 한벌럭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고 오늘 건물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으로 건폐율도 79.12%로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헬스장도 갖추어져 있는데 임차인분들 소음으로 인해서 현재는 임차인분들 빨래 건조실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9단위로 69.3평인데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고 그리고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건물 연면적이 9단위로 294.6평입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 100평 이상 되는 건물보다 건물 연면적이 더 많다는 거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물품 보관실 한 가구와 고시텔 3호 그리고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고시텔 10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고시텔 10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역시 고시텔 10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5층에는 고시텔 10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층에는 고시텔 8호실과 임차인분들 빨래 건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건물도 6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높이도 상당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남도로 6m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곳이 정면으로 가시면은 약 500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450m죠. 450m 앞에는 복현 오거리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복현 오거리 인근으로는 또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임차인분들 굉장히 공실 없이 임대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지구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성 세입자분들도 안전한 기각길로 이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에 보시면은 전면에는 노출 콘크리트 사용을 하셔서 건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주차는 총 6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이제 우레탄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주차장 안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주차 창고 쪽에 보시면은 또 나무로 이렇게 텍스처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치를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배관 쪽에도 보시면은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이렇게 보온재를 잘 감아 놓으셨어요. 관리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실내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계단실, 그리고 계단실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구 구성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101호는 물품 보관실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저녁 시간에서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호, 103호, 104호 이제 고시텔 3호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02호는 관리인이 관리실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6층부터 이제 설명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인분이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게 현관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드판에 세입자분들 이제 사용하면서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보드판에도 꼼꼼하게 메모를 잘 해놓으셨어요. 자, 엘리베이터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6층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보시면은 복도 바로 앞에 건물 그러니까 전면 쪽이죠. 남쪽으로
굉장히 큰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제가 앞서 영상에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헬스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세입자분들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빨래 건조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매입하시는 분들 이 공간을 또 잘 살리면 이 공간 구성을 또 다른 이제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6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8호실 호스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현관문이 빨간색이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현관문이 또 흰색이죠. 이제 화이트톤 문인데 화이트톤 색깔은 이제 2인실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빨간 문은 1인실입니다. 1인실, 2인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수금지 장치실이라고 여기 또 장치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재 시에 이렇게 비상계단도 이렇게 한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에도 굉장히 안전하게끔 대피실도 잘 되어 있고요. 층층마다 보시면은 소화기도 설치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자, 오늘 건물 이제 6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도실을 보시면은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바닥은 보시면은 600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보시는 것처럼 폴리싱 타일 이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에 보시면은 수배 전반이라고 이렇게 기계가 하나 있죠. 이 기계를 이용을 해서 전기세 절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방수가 잘 되어 있고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 현재 지금 한창 이제 공사 진행 중인데 대형 상가 건물이 이제 병원 건물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바로 옆으로 또 굉장히 큰 이제 크레인이 지금 현재 한창 이제 공사 중인데 저기도 이제 병원 건물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바로 앞에 또 복현 스카이라고 아파트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복현 스카이 건물 바로 앞이 복현 오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경북대학교 건물이 바로 앞에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 장점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이 오늘 건물은 내가 투자하는 대비 수익률이 굉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중간점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용 세탁실 겸 전자레인지 세입자분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서 학생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전자레인지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빨래까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도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 발생 시에 이제 화살 표시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제 대피하도록 이렇게 도면도 이렇게 배치를 잘 해 놓으셨어요. 자, 5층입니다. 5층 건물 역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화이트 문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1인실과 2인실 구분이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고요. 5층 역시 마찬가지로 고시텔 10호실로 이제 10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은 앞서 6층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대피실 이렇게 문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공실이 이제 4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인실 504호 지금 현재 공실로 나와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문은 열고 들어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옵션도 잘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 보시면은 노틀 콘크리트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 놓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 안에 이렇게 비상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에도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벽면 쪽으로 벽걸이 TV, 그리고 맞은편으로 소파, 그리고 책상, 그리고 이제 책상 위쪽으로 보시면
선반들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또 붙박이장.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개수대하고 이제 핫플레이트,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또 냉장고 옵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 그냥 옷까지만 가지고 오시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싱크대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또 세면대하고 변기 여기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09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인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매입하시는 분 손볼 데가 전혀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외벽에 청소만 한 번 더 하시면 굉장히 깔끔한 건물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자, 방에도 보시면은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죠. 오늘 건물은 소방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또 4층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뭐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단 중간중간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층층마다 이렇게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층과 동일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2인실, 그리고 우측에는 1인실, 총 10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층에도 2인실을 제가 한번 또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1인실과 2인실, 이제 한 명이 살고 두 명이 살 수 있는 곳,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1인실보다 공간이 더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옵션으로 또 2층 침대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붙박이장도 4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들어와서 거주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인실답게 책상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책꽂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냉장고 옵션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2인실이다 보니까 여기 욕실도 1인실보다는 조금 더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관리 상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쪽으로 보시면 또 왕관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왕관기 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이제 왕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층층마다 이제 이렇게 세탁실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층입니다. 자, 3층 역시 왼쪽에는 2인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1인실, 전체 10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정면에는 또 층층마다 이렇게 대피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 두 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2층입니다. 2층 역시 동일합니다. 1층과 6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수는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하고요. 10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분이 여기에 직접 오셔서 관리를 하는 모습, 방금 전에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보시면은 메모판에 이렇게 메모를 꼼꼼하게 잘 해 두셨고요. 오늘 건물은 전체 52가구입니다. 52가구가 되는 만큼 여기 보시면은 불편함도 52개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오늘 건물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인실 46호, 2인실 6호, 총 5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9.4제곱미터, 구단위로 69.3평, 건물 연면적 974.2제곱미터, 구단위로 294.6평, 사용승인 2009년 12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1억, 융자 10억 8천, 보증금 6,450억,
55만원, 인수가격 9억 5,545만원, 월수입 1,539만원에 은행이자 34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19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월 순수입이 1,197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실이 4개 있고요. 공실이 4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 가까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만실 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300만원이 넘는 수익률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건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고시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